여러분 지금 보이시죠? 후보들이 정말 쟁쟁한데요. 이분들이랑 지금 한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정말 충격적으로 감동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조승우 씨 빨리 발표해 주세요. 네, 지금 빨리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뜯어보지를 않았는데 자, 여러분 잠시만 정숙해 주시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돼서 정말로 영광입니다. 미스터 선샤인의 이병헌님. TVN 미스터 선샤인으로 9년 만에 안방극장에 돌아온 이병헌님은 미 해병대 장교 유진 추이 역을 맡아 말이 필요 없는 명품 연기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.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좀 전에 제가 1부가 끝나고 잠깐 쉬는 시간에 조승우 씨한테 문자가 왔어요. 그래서 여기 조승우 씨가 와 있는지를 모르고 어디 있냐고 했더니 여기 시상차 왔다고. 그래서 형 내가 최우수 남자상을 시상을 하는데 형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고맙다고 얘기했는데 진짜 이렇게 현실이 되니까 정말 너무 기쁘고 또 어리둥절하네요. 먼저 미스터 선샤인을 함께 만들어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 작품을 사랑해줬던 많은 분들이 그분들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많이 식었을 충분히 식었을 그런 시점인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광스러움을 저에게 안겨주신 것은 제가 예상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뜨겁게 사랑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고마움도 느끼고 또 저희 드라마 이후에 정말 너무나 훌륭한 드라마들과 또 아주 좋은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신 그런 배우분들이 계신데 너무나 미안한 마음도 들고 또 그래서 더더욱 이 상이 값지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작년 한 해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정말 천재적인 글을 쓰는 그 유명한 김우숙 작가의 훌륭한 대사를 제 입 밖으로 표현해낼 수 있었던 그런 영광스러운 경험이 있었고 또 때로는 대범하게 또 때로는 아주 섬세한 그런 연출을 하시는 이응복 감독님의 과 함께 작업을 할 수 있었고 이외에 이 자리에 계신 유연석 씨, 김민정 씨 그리고 이정은 씨, 김병철 씨 제가 굉장히 많이 또 그분의 연기를 보고 놀랐던 김태리 씨 이외에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혼신의 연기를 보여주셨고 또 그 긴 아주 추웠던 겨울과 뜨거웠던 여름을 함께 1년가량 정말 모두가 힘들었겠지만 너무나 즐거운 모습으로 웃으면서 함께 해줬던 우리 많은 배우들과 또 스태프분들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그리고 이 작품을 기획했던 그리고 늘 김우숙 작가에게 힘이 돼주는 유나림 대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나 훌륭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와 1년여간 동고동락했던 저의 매니저 최영훈 그리고 한정훈 너무나 고맙다는 말 하고 싶었고 제가 드라마를 촬영하면서 육아에 많은 도움을 못 주고 집에도 많은 시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제 편이 돼줘서 뒷바라지 해주고 응원해주고 성원해줬던 우리
저희 아내와 그리고 저희 아들에게 이상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